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스무배기인데요. 오늘 미니카 적기 알려드릴 거예요. 먼저 바늘로 접었다가 펼쳐주세요. 봐봐요. 여기 뾰족한 부분이 잘 눌려줘야지. 여기 뾰족한 부분이 이따 벗겨져요. 그 다음에 펼쳐주세요. 그다음 가운데 선 거기에 맞춰서 접어주세요. 접어주신 다음에 위쪽도 아래쪽도 접어주세요. 그다음 펼쳐주세요. 모두 다 펼친 다음 여기 방금 잡던 손 여기 손에 한 번 더 똑같은 모양 한 번만 더 똑같이 잡아주세요. 뒤집어서 이번엔 이렇게 X자로 접어줄 거예요. 그런데 여기 작은 부분까지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 이것까지 이렇게 펼쳐주는 거예요. 이 부분이 이번엔 여기 꼭지점 여기 보이시죠? 여기 맞춰서 접어주세요. 그 다음은요, 이것도 합쳐서 접으라고 했죠? 그 다음 이것까지 펼쳐주시고 뒤집어서 이 여기 부분이 여기 표시선까지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 펼쳐주시고 뒤집어서 여기를 가운데 톡 눌러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 뒤집어 볼게요. 여기에 딱 이렇게 접어서 이번에는 여기 위에 있는 선을 접어 볼게요. 그러면 삼각주머니가 됐어요. 여기 반대편도 해볼게요. 이거를 다가 여기 부분도 딱 접어주세요. 펼치고 또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은요 여기도 합쳐서 접고 펼다가 뒤집어서 네모로 접었다가
펼쳐서 뒤집어서 여기에 간을 톡 눌러서 뒤집어서 밑에 손을 딱 잡고 그다음 살짝 세워줘서 위에 손을 이렇게 딱 잡아서 뒤집어서 이렇게 잡아주세요. 그다음 뒤집어주세요. 그다음 여기 부분이 중심선에 만나도록 이렇게 잡아주세요. 아랫부분도 똑같이요. 그 다음 뒤집어서 여기를 세모 부분을 두 군데 다 잡았다가 가운데 중심선에 맞춰서 세모로 잡아주세요. 반대편도요. 그 다음은요, 여기를 접는데 여기 부분이 되게 꼭지점 이렇게 세모내지면 그때 누르는 거예요. 그 다음 펼치고 이번엔 이걸 펼쳐볼게요. 그 다음 이것도 펼치고 이건 다시 접고 여기 틈에 끼워넣는 거예요. 반대편도요. 그러면 미니카 기본력이 완성됐어요. 이 미니카 기본력 완성된 상태에서 뒤집어서 이렇게 접는데 이 선 보이시죠? 이 선이 여기 옆부분 선을 딱 맞히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반대편도 그 다음은요 뒤집어주세요. 그 다음 여기 선을 이렇게 딱 접고 여기도 딱 접어서 여기 안쪽에 딱 집어넣어주세요. 반대편도요. 그 다음 가위가 필요합니다. 가위를 이 선 보이시죠? 접을게요. 이 선 접은 선 이 선을 잘라주시는 거예요. 자르는 거 보세요. 이렇게 잘리고 잘 안 잘라지죠. 이 가위가 좀 많이 세지 않은 거여서 좀 느리죠? 가위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와요. 그리고 하얀 색깔이 뒤로 넘어주세요. 반대편도요. 이번엔 빨리 자를게요.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. 또 나왔네요, 여기. 그 다음은요, 반대편도요.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은요, 뒤집어주세요. 그래서 여기 최대한 뒤집어서 말고 여기 있죠? 여기 선을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 뒤집어서 이 부분이 여기 바깥에 오도록 바깥쪽 선을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그럼 이런 모양이 나와요. 그 다음은
이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주세요. 반대편도요. 똑같이 접어주세요. 집어넣는 게 힘들다면 그냥 뒤로 접으시면 돼요. 그 다음은요. 여기를 이렇게 뒤로 접어주세요. 반대편도요.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 펼치고 방금 접었던 선을 쳐서 이렇게 접어주세요. 뾰족한 부분이 이렇게 위로 가도록 반대편도 그러면 이쪽까지 이렇게 똑같이 접었다면 완성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멋진 미니카를 접어봤는데 어땠나? 어떠셨어요? 재밌었어요? 재밌었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더 쉽고 더 재밌는 종이접기로 돌아올게요. 여러분 안녕!